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중증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국내 사례가 미국에 보고된 폐질환 사례와 유사한 것인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디자인도 독특해 출시 당시 눈길을 끈 액상형 전자담배. 하지만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이후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미국 그때 사건 이후로는 한국에서도 독특해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는 미국 폐질환 보고 사례는 약 1,300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용자제 권고를 내린 지 약 한 달 만에 첫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이 있으면서 감염성이 아닌 폐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재까지 한 건의 사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사례가 미국처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액상담배의 어떤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는지 원인 규명도 관건입니다. 이 액상에 들어간 향 정신성 성분이 주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은 나오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마 성분이 아닌 일반 니코틴 성분만을 흡입한 환자들도 보고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조차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